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줄인 건데 문과 출신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는 문과 출신의 문제만도 아닐 만큼 심각해진 취업난.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왔고 또 네. 알겠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서비스업 등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만 봐도 1차, 2차 또 그 이상의 중소협력사들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즉 제조업이 시들해진다는 건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부진, 또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조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와 없어진 일자리를 뺀 걸 순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그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6%까지 올랐던 6% 정도를 보였던 게 2019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이 수도권, 보라색 선이 비수도권을 나타내는데 지역을 막론하고 하락세가 가팔랐고요. 비수도권보다 일할 사람도 훨씬 많고 또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마저 최근 하락폭이 컸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리쇼어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야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었거든요. 우리 정부도 관련 정책을 펴긴 했습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제조기업들이 국내에서 뽑은 직원과 해외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 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인데 국내에서 채용한 경우는 4%가 줄었고 해외 법인 채용은 29%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를 해야겠습니까? 네. 기업인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세금 문제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인데 네. 삼성전자만 봐도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 어느 주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해주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세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유치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가장 직접적인 발목을 잡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자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비싼 건지. 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왜 나갔는지 정부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니즈를 더 엄밀하게 파악을 해야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